제가 예, 소개해드리고 예. 싶은 사건은 예, 예. 과연 디지털 암표 불법인가 합법인가? 암표. 불법인가 합법인가? 암표 요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 그 있잖아요. 그 임영웅. 네, 제가 사실은 임영웅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엄마가 임영웅 팬이에요? 아니면 네, 어머니랑 엄마가 임영웅 같이 가신다고? 가지고 네 엄마를 모시고 가야겠기 때문에 효도했네. 장난 아니죠. 현요, 현요. 5월달에 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 프리미엄 티켓을 암표 산 거 아니야? 그걸 프리미엄 티켓이라고 그래요. 무슨 프리미엄 티켓? 암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암표야 암표. 왜냐면 이렇게 좋게 부르면 안 돼. 좋게 부르면 아 이거 프리미엄 뭐 이렇게 부르는 데가 안 돼. 아니 그래서 풀미층이라는 그 용어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 업자한테는 하나는 사기를 당했고 제가 구입한 건 친구한테 친구한테 구입해서 이거를 암표라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까지 당했어. 사기는 얼마 얼마? 아니 사기를 아니 얘기 솔직히 아니, 사실은 제가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서 팔면 사실 불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매크로만 아니면 불법이 아니니까. 매크로는 업무방해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일반적으로 내가 구매한 걸 내가 다른 사람 되팔이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는 정말 몰랐으니까 티켓 오픈 시간 전에 이거를 올린 거예요. 먼저 판매를 하겠다고. 나는 아 초대권을 받았나 보다 누군가한테 해서 야 초대권을 받았으나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판매를 하는구나 라는 줄 알고 티켓 오픈이 안 됐는데도 샀거든요? 아이고야 변호사 뭐하나 아이고야 몰랐어 이거 우리랑 변호사랑 안 당하는 거 아니야 다행인 거 아니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사이트에서는 제가 구매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에스크로 같은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연을 갔다 와서 공연을 봤다라고 눌러줘야지만 그 사람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건 좋네 그런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 티켓팅도 하기 전인데 공 팔았길래 신기하다 그래서 아 엄마 되게 좋은 표현 보였어 거의 그 가격이 15만 얼마인데 그 한 장당 거의 35만 원 아니, 한 장당 정가가 15만 원이라고? 네 근데 한 장당 아 임영웅 공연사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VIP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정말 VIP. 아니 아무리 VIP라도 15만 원이 뭐야 그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공연 가격은 그 정도 형성되거든요 10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뮤지컬 못지않아? 똑같아요 뮤지컬도 가격은 아니 내용이 컨텐츠가 더 좋죠. 팬이라 그렇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이렇게 모르셔서 저처럼 당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데 제가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그 사람 넘겨주거든요. 판매자한테 넘겨주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더니 돈 더 달라 그래요. 왜? 그게 압권이에요. 왜? 돈 더 달라 그래요. 자기가 팔 때보다 더 좋은 자리를 잡았다. 돈을 올려달라. 아 근데 올려주는 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달라. 전액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액 현금은 취소하고 자기한테 현금 보내면 제 티켓 주겠대요. 근데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인데? 그래서 제가 전액 현금은 그렇고 차액은 현금으로 주겠다. 차액은 돈을 더 달라 그러니까. 차액도 왜 줘? 현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유 진짜 달라고 하니까. 아우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맞아요.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예. 맞아요. 저 분명히 장윤정 지금. 저 엄마가 임영웅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임영웅이 요새 임영웅만 좋아해요. 차액은 줘더라도 내가 전체 금액을 취소할 수는 없다. 내가 티켓을 이렇게 탔으니 나한테 티켓을 원래대로 차액은 주겠지만 달라 그랬더니 다음날 알겠다라고 하고 끊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 티켓은 없다. 그 티켓은 없고 내가 나한테 말했던 나쁜 티켓이 있는데 이 티켓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배째라고 하냐 장난 아니에요 협박이네 거기냐 그래서 제가 나 변호사야? 나 변호사라고 하면 아유 호구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진짜 이건 사기가 맞잖아요 물건이 없는데 물건을 팔았고 그치. 이건 100% 사기라고 제가 이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써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이트에다가 전화를 했죠 이건 사기다. 이건 사기고 나에게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라고 했고 내가 그걸 거부했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했고 이 사람 계속 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사이트 측에서도 여긴 원래 다 그래요. 그게 아니야. 그런 네, 거 아니야? 근데 사이트 측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자기네가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경고를 줬지만 이 사람 판매 중지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옥상달 님께서 천하의 신유진 변호사도 효도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사람한테 또 살까봐 너무 사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거 사기라고 경고했거든요. 경고한 다음에 또 사.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싫다고 했더니 그 사이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너가 구매한 표를 알려주면 그 구매할 표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판매자인지를 확인해 주겠다. 너무 어이가 없다. 그래서 이거 진짜 근절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뭐였냐면 아 티켓베이.
티켓베이. 국내 운동입니다. 정말 티켓베이라고. 아. 아,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예, 정말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그 사람들이 사이트에서 매크로로 자리를 다 잡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법이 나왔어요. 금지하는? 네,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금지? 매크로 자체 행위로 인해서 네 하는 거를 그 자체에 처벌하는 걸 금지 규정. 근데 처벌해? 사실 처벌은 약해요. 처벌은 1,000만 원 이하긴 한데. 아 벌금만 있어요? 네, 1,000만 원 이하긴 한데 그렇게 만약에 매집행위가 다량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업무방해죄도 당연히 성립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매크로 이용해서 서로 뭐 공유하고 매크로 이거 우리가 걸리지 않으면 이거 불법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선언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병훈 의원이라고 제가 국회 방송하다가 사실은 그 임영웅 때문에 당한 억울함이 있는데 그 사기권에 당한 억울함이 있는데 그 이병훈 의원이 나와서 매크로 방지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옳다구나. 아, 얼마, 한번 매크로 방지법이 그 얘기였구나. 네, 매크로 방지법. 듣긴 들어봤어. 네. 아, 옳다구나. 이렇게, 나 같은, 어? 이 목소리를 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구나. 아, 근데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공연업체에서 네.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증권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아예 판매를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제 진짜 팬들이 있고, 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예를 들면 아이돌이야. 네. 아이돌인데 그러면 그 돈 애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네. 어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그냥 그래서 BTS 사실은 그걸 다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아예. 아니 그런데 제가 가봤잖아요. 네, 네. 불가능해요. 그거를 보딩패스처럼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게 했다는데? 아니 근데 BTS 저는 찾아봤는데 BTS는 그렇게 한다고 방침을 밝혔다라고 했지. 아, 그게 하진 않은가? 그게 코로나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방침이라도 밝히면 됐잖아. 네, 그런데 4,000명이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근데 보세요. 비행기도요. 티켓팅하고 들어갈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리 공연지를 미리 전해 하는 거지. 한참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시간 갖고 사실 그대로는 기다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게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자체 정화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니 맞습니다. 사지 말자. 맞아요, 하지 말아라. 맞아요. 사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 위해서 우리 일일이 확인합니다라고 했으면 그 약간 불편하도 참을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생각이 났다. 아, 그 시간이 이게 4,000명 아니고 5,000명, 7,000명, 10,000명 분명하다. 그러면은 거기 확인하시는 분의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돼. 그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늘리면 되니까 그건 사실 뭐 비용의 문제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 공연업체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본인의 그 비용을 좀 들여서 그렇게 좀 정화. 사실 이게 좀 이게 예전부터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조금... 제가 봤을 때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매크로 자체가 아예 불법이라는 아, 네. 불법이라는 거를 박아놔야 어쨌든 매크로는 무조건 방지해야 된다. 여러분 매크로 방지법 나오면 좀 찬성 좀 해주세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매크로 방지. 매크로는 좀 긍정적인 면에 못 쓰나? 기부를 할 때 매크로로 자동으로 막 기부를 하는 거지. 어, 그렇지. 후원을 할 때 매크로로. 나 이거만큼 말하니 너무 빨리 돼가지고 다 나갔어.